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L 라이브러리 에브리데이 다일로그에 오늘은 Going to a movie, 영화 보러 가기 라는 그런 주제 또는 장면을 가지고 회화 연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화를 대형 TV에서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보기 때문에 영화를 적게 본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아주 큰 극장에서 대형 화면 또 웅장한 그 스피커 소리를 들어가면서 영화를 보는 것은 그래서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는 것과는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취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데이트를 영화 데이트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갈 수도 있어서 영화 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영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걸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그 다이아로그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와 관련된 몇 가지 그런 어휘, vocabulary, 언어들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그런 단어들, 주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우선 설명하는 것을 보시고 그 설명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무엇일 것인가를 우선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short for science fiction, short for라는 것은 줄인말이라는 얘기죠. 줄인말. 그걸 간단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Science fiction이라는 것을 간단히 한 말이 무엇인가? Science fiction은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하죠.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하고 많은 영화들이 이런 공상과학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상과학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Science fiction은 영어로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to work, to want, or like. 무엇을 원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것. One thing. 어떤 한 가지를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 More than another. 다른 것보다 특별히 어떤 한 가지를 더 자기가 하기를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가요? A보다 B를 더 좋아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A보다 B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선호한다. 그럼 선호한다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a place you go 가는 장소 우리가 가는 장소 to watch a film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장소 on a big screen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장소 뭐 극장이죠 극장 네,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 to want to do or have 뭘 하고 싶거나 갖고 싶다. 뭘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는 걸. 뭘 해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 written in full and rating. written in full. written은 문서로 작성된 그 말이죠. 쓰여진 info, info는 information의 준말이죠. information and rating, rating은 등수를 매긴 거죠. 석차를 매긴 거. about a film or book, 어떤 영화나 책에 관해서 정보를 서술하거나 그것을 갖다 등급을 매겨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 이걸 영화 책 같으면 서평이라고 그러죠. 서평, 그 다음에 영화 평론, 평론이니 서평이니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 a list of title, 제목의 목록, and time of films that are playing, 지금 상영되고 있는 that are playing,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그런 제목과 시간을 적어놓은 목록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목록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걸 목록. 그럼 그 목록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a film about something that re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을 영화로 만든 것.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영화.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영화를 찍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한국말로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죠. 다큐멘터리.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역사 소설 같은 것, 역사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기록 영화라고 그러죠. 기록 영화. 어떤 사실을 기록했다 해서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다음 to wait는 기다린단 말이죠. to wait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을 또 영어로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Any choice is acceptable. Choice는 선택하는 것이죠. Any choice. 어떤 것을 선택하든 it's acceptable.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 뭐든지 좋다. 그래서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A film. 영화는 film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영어를 또 film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내가 알파벳 순서로 쭉 보니 지금 설명한 것들에 대한 어휘를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이 각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밑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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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에 가서 액센트가 있고요. Documentary.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Documentary. 두 번째, feel like. Feel like. Hold on. Hold on. 다음,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다음, listing. Listings. Movie. Movie. Prefer. Prefer. Review. Review. Sci-fi. Sci-fi. Theater. Theater. TH 발음은 th.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혀를 물고 the theater theater theater. 이 대부분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단어죠. 혹시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죠. 기록 영화. 앞에서 기록 영화에 대한 것이 있었죠. 몇 번이었는가요? 기록 영화. 예. 이 F에 가서, a list, no, G에 가서, a film about something that re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을 찍은 영화.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feel like는 뭘 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feel like. feel like. I feel like. I feel like to see movie. 영화를 보고 싶다. feel like. feel like는 위에서 찾으면은 D번에 to want to do or have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hold on. hold on. 그래. 예, 뭐 hold on 할 때 제스처가 이러죠. hold on. 기다리라고 그럴 때. hold on. 기다려. hold on. 기다려. wait. wait와 같은 말이죠. H번에.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그 사람들 제스처를 이렇게 합니다.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것은 any choice is acceptable 할 때 it doesn't matter 라고 얘기해요. 상관없어. listing, list, 목록. 아까 어떤 게 리스트가 필요했습니까? a list of title이라는 말이겠죠. and timetable, time. 우리는 시간표, 영화 상영 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화 상영 시간표, 그걸 다 이제 lis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movie는 다 아시죠? 영화고요.
그 다음에 prefer는 뭘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prefer 더 좋아한다는 게 나왔었죠. to want or like one thing more than another. B번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review는 이제 복습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비평, 평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영화나 책에 관해서 평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비평이라고 그러죠. 영화평, 책은 서평 이렇게 얘기를 하죠. sci-fi는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이고요. science fiction을 줄여서 sci-fi라고 하고, theater는 극장, 잘 아시죠? 극장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연극 같은 거, 오페라 같은 걸 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theater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영어만 하는 것은 대개 theater 못지않게 cinema라고 합니다. cinema. 자, 이상으로 이 movie, going to movie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봅시다. 이거 말고도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going to movie의 그런 장면에서 다이아로그를 할 수 있는가, 회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이아로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빌하고 세라하고 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빌하고 세라는 뭐 친구입니다. 남자 여자 boyfriend, girlfriend인데요. 이제 빌이 Hey Sarah, 사라야 그 말이죠. Hey Sarah, it's Bill. 나 빌이야. 사라야, 나 빌이야.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feel like 아직도 뭘 하고 싶으냐? Going to a movie, 영화를 보러 가고 싶으냐? Tonight. 오늘 밤, 아직도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어이, 사라야, 나 빌인데 오늘 밤 아직도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 전에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 보죠, 자기들끼리. Sure, 그럼.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Sure, how about you? Yes, I'd like to.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Yes, I'd like to. What movies should we see? What movies? 어떤 영화를 should we see? 우리가 봐야 할까? 영화 뭐 볼까? 무슨 영화 볼까? 무슨 영화 볼까?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볼까를 그냥 영어로 What movie should we see? What movie? What movie should we see? 이렇게 이제 그냥 통째로 문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I heard that imagination 이제 블라블라 뭐 다른 걸 대체 쓸 수 있는 겁니다.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Imagination이라는 영화가 뭐 상상에 관련된 그런 사이언스 픽션인가 봐요. Imagination이라는 영화가 좋다고, 아주 좋다고 내가 들었다 그 말이니까 사람들이 Imagination이라는 영화가 매우 좋다고 하던데. 우리말로는 그러겠죠? 사람들이 이매지네이션 영화가 아주 좋다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러브스토리가 좋다고 그러면은 I heard that love story is very good. 또는 몬스터, 괴물. I heard that monster is very good. 또는 my girl이라는 영화가 있으면은 I heard that my girl is very good. 뭔 영화가 어떤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화가 좋다고 하던데. What's it about? 무슨 영화인데? What's it about? 뭐에 관한 건데? 무슨 영화인데? 그러죠, 한국은. 뭔 영화는 어떤 종류 영화인데? What kind of movie is it? 어떤 종류 영화인데? I think it's a sci-fi movie. I think. 내 생각에 확실하지 않아. I think라는 건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죠. I think it's a sci-fi movie. 공상과학영화라고 생각이 돼. 공상과학영화인 것 같아. 이 말이죠. 만약에 애정영화라고 그러면 romantic 영화. I think it's a romantic movie. Horror, 공포영화 같으면 I think it's a horror movie.
코미디, 코미디 영화 같으면 희극 같으면 I think is a comedy. 옛날에는 이제 카우보이들이 나와서 총 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걸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서부 영화. I think it's a western movie. Do you know who's in it? Do you know who's in it? Who's in it? 어디에? 그 영화에 누가 있는지, 그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이제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영화에 나오는지 알아?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 Do you know who's in it?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 No, I don't. 몰라.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 그 주연 배우들을 갖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who's in it. 누가 그 영화에 나오는지 모른다. Okay, it doesn't matter. 그래, 뭐 상관없어. 누가 나오든 상관없다 그 말이죠. Where is it playing? Where is it playing? 어디에서 상영하는데 playing 상영. 예를 들어서 뭐 저 오페라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이제 playing 하면은 어디에서 공연하는데 그러죠. 이제 영화니까 어디에서 상영하는데 누가 나오는가는 뭐 상관이 없고 그 어디에 상영하는데 It's at the Capitol on Broadway. 브로드웨이 캐피탈 극장. 브로드웨이의 캐피탈 극장이야. 브로드웨이 캐피탈 극장. Do you want to go to early show or late one? Do you wanna go? 가기를 원하느냐? To an early show. 일찍 하는 상영시간. 상영시간 빠른 것을 볼 거야? Or late one. 늦은 상영시간에 볼 거야. 상영시간에. 그러니까 영화를 빨리 보러 갈 거야? 늦게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 좋은지 빠른 시간이 좋은지. I'd prefer to. Prefer에는 to라는 예, 이게 같이 붙죠. 그러니까 prefer to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I would prefer to go. 나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To a late one. 늦게 가는 게 더 좋겠는데. 그렇죠? 나는 늦게 가는 게 더 좋겠는데. How about you? 넌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늦게 가는 게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때? That's fine. 뭐 그래도 좋아. 좋네. 뭐. Hold on a minute. Hold a minute. Hold on a minute. On a minute. Hold. 기다려. 잠깐. A minute. 1분 기다려가 아니라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봐. Hold on a minute. 잠깐 기다려봐. I'll check the listing online.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요즘 뭐 휴대폰 갖고도 다 인터넷 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이걸, 목록을 좀 체크해 볼게. 상영 시간이죠. 상영 시간, 또 상영 제목, 그런 걸 좀 체크해 볼게. 온라인으로 좀 체크해 볼게. The late one starts at 9:45. 마지막 그 상영이 9시 45분에 시작하네. 밤늦게 오는 것이죠. 9시 45분에 시작하네. Do you want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Do you want to meet? Meet me죠. Meet me 나를. At the theater at 9:30? 9시 30분에 극장에서 우리 만나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극장에서 9시 30분에 만날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Do you want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Sure. That's good. That's great. That's great. 아주 뭐 잘 됐네. That's great. 잘 됐네. See you tonight about 9:30. 오늘 저녁 9시 30분쯤에 뽑지 뭐. 왜냐면 9시 45분에 영화가 시작하니까 9시 30분에 한 15분 전에 만나니까 9시 30분에 보는 겁니다. Bye. 이따 봐. 잘 가. 이따 봐. 잘 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씩 이제 나누어서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practice speaking. 이제 이 말하는 걸 이제 나누어서
한 문장씩 나눠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아직도 오늘 저녁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 말이죠. 오늘 저녁에 아직도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아직도 오늘 저녁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이건 뭐나 똑같은 얘기냐면 Do you still want to, wanna see? 원하느냐 그 말이죠. A movie tonight. 오늘 밤 영화 보기를 원해? 아직도 원해? Are you still, 지금도, in the mood for a movie tonight? mood는 이제 기분이죠, 마음. 오늘 또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는 영화 보고 싶은 기분이야? Are you still up for a movie tonight? 영화를 볼 생각이. 생각이 있으면 이제 up이 되겠죠? 아직도 영화를 보고 싶어? 아직도 오늘 저녁 영화 보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좀 기름을 나눠볼까요? Do you still feel like? Do you still feel like? 아직도 하고 싶어?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Going to a movie tonight? 이제 전체 문장이요.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그건 뭐나 같은 얘기냐면은 Do you still wanna? Want to를 갖다 그냥 wanna라고 해요. Wanna see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wanna see a movie tonight? Are you still in the mood? Are you still in the mood for a movie tonight? Are you still in the mood for a movie tonight? 네. 지금 말고도 이제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머리에 아직 입에 붙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외워지지 않았으면은 다음에 시간 끝나고 다시 더 복습을 추가로 학습을 하거나 반복해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잠깐 정지를 시켜놓고 이 유튜브를 정지를 시켜놓고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이 된다는 것은 눈을 감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그냥 한국말 하듯이요. 오늘 밤 영화 아직도 보고 싶어? 이렇게. Do you still feel like going to a movie tonight? 이렇게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이것은 What about you? 똑같습니다. How about you? 라고도 하고 What about you? 라고 Do you feel like it? Do you feel like it? 그걸 feel like는 뭐뭐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걸 원해? What about you? Do you feel like it? How about you? Do you feel like it? 이건 간단하니까 뭐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Do you feel like it? Do you feel like it? 네, 3번. One movie should we see? 어떤 영화 볼까? One movie should we see? 이건 뭐나 같은 얘기냐면은 One movie would you like to see? Would you like는 뭐뭐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Would you like 뭘 하기를 좋아한다. To see 어떤 영화 보기를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무슨 영화를 봤으면 좋겠느냐. What movie do you wanna see? 무슨 영화를 보기를 원하느냐. 어떤 영화 볼래. 이제 What movie should we see는 어떤 영화 볼까. 우리 어떤 영화를 보지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같은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movie should we see? What movie should we see? What movie would you like to see? What movie would you like to see? What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movie do you want to see? 4번 I heard that 뭐라고 들었다. Imagination is very good. Imagination이 아주 좋다고 들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Imagination이 매우 좋다 하던데 그래. Imagination이 매우 좋다고 하던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다른 말로 하면은 imagination is supposed to be good. Supposed to.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다. Imagination이 아주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 Imagination is getting very good review. Imagination에 대한 평이 점차 좋아진다. 그 평이 다 자꾸 좋아지던데 그 말이죠. 인기가 있어진다는 얘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하고 잠깐 쉬는 것처럼 하고요.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Imagination is supposed to be very good. Imagination is supposed to be very good. Imagination is getting very good review. Imagination is getting very good review. 다섯 번째요.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뭐에 관한 건데? 뭐에 관한 거야? 무슨 영화야? What kind of movie is it? 어떤 종류의 영화인데? 어떤 종류의 영화인데?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그 영화에 대해서 뭘 알아? 어떤 영화인지 알아?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What kind of movie is it? What kind of movie is it?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우리가 물어보니까 It's a sci-fi movie. 아, 그 공상과학 영화야. 아바타 같은 거. 그런 게 공상과학 영화죠. 제일 대표적인 게 It's a sci-fi movie. 공상 영화야. 이제 여기에 그 공상 영화 말고 다른 유형의 영화를 쭉 하니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 이번 시간에 전부 다 다 못 외우면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봐가면서 하나씩 그 영화의 장르죠. 장르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를 갖다가 외두시면은 영화에 갔던 걸 얘기를 할 때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다른 사람하고 영화 얘기할 때 훨씬 이 장르들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부드럽게 그런 대화가 이어갈 수 있겠죠. Sci-fi는 뭐의 약자였습니까? Science fiction movie죠. 공상 과학 영화를 science fiction 영화 그냥 줄여서 sci-fi movie라고 그러고요. 어떤 뭐 탐정 영화 같은 거 detective 탐정 영화 같은 건 이제 detective movie. 드라마 많이 하죠. 드라마 극화 극 같은 거. Western 서부 영화 cowboy 나오는 서부 영화 Western. 코미디는 뭐 잘 아시죠? 코미디. Documentary. 기록 영화. Documentary. An action movie. 추적하고 막 싸움하고 전쟁하고 하는 영화. A mystery. Mystery. 뭔가 좀 막 기괴한 그런 영화. 뭘 신비한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미스테리 영화. 애니메이티드 무비. 이제 디즈니에서 많이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같은 거 요즘 아주 인기 좋죠.
그 다음에 카툰, 만화 영화, 로맨틱 무비, 낭만적인 연애 영화, 연애하는 영화, foreign film, 외국 영화. 그러니까 it's a sci-fi, it's a foreign film. 그러니까 what's it about? 하면 what's it about? 어떤 종류 영화인데? 하면 it's a sci-fi. 아, 공상과학 영화야. You know, it's a horror. 이거 공포 영화야. It's a 공포 영화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What's it about? It's a romantic movie. Love story 같은 거예요. Romantic movie. Do you know who's in it? Do you know who's in it? Do you know who's in it? 그 영화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영화에 누가 출연한다 그 말이죠. 영화에 누가 출연하는지 알아? 영화에 누가 출연하는지 알아? Do you know who's in it? Who is starring it? Starring 누가 주연한다고 말이죠. 주역을 맡고 있는가? Do you know who's in it? Do you know who the actors are? 배우들이 누군지 알아? 출연 배우들이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who the actors are? Do you know who's starring in it? Starring in it. 누가 그 주역으로, 주연으로 나오는지 알아? 그냥 간단하게는 Do you know who's in it? 그러고요. 그 실제로 물어보는 내용은 Do you know who the actors are? Actors, 배우들이 누군, 출연 배우들이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who's starring in it? 누가 주연인지 알아? 이렇게. 자, Do you know who's in it?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I don't know 그랬죠? I don't know. 그러니까 I don't know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 말이죠. I don't care. 똑같은 말입니다. 나 상관하지 않아. 그 말이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든 관계없어. It's not important.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It's not important. It doesn't make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만들지 않아. 차이가 없어. 그 말이죠. 차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차이가 없어. 다들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 관계없어. 상관이 없어. 중요하지 않아. 뭐 차이 없어. 그 말하는 건 약간씩 달라도 다 똑같이 it doesn't matter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I don't care. It's not important. It doesn't make a difference. 전부 다 it doesn't matter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9번. Where's it playing? Where's it playing? 이제 그 누가 출연했는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where's it playing? 어디에 상영해? 어디에 상영? 그건 뭔 얘기냐면 where is showing? 어디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뭐 어디에 상영해? 어디에서 하는데? Where is on? 어디에서 그걸 지금 어디에서 그걸 상영하는데? Where is it? 어떤 장소에서 상영하는데? 전부 다 Where's it playing? 어디에서 상영하는가를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방법이 Where's it showing? 할 수도 있고 Where's it on? Where is it a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씩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where's it playing? 어디에서 상영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do you want to go to an early show or late show? 너 빠른 상영 시간에 볼 거야? 늦은 상영 시간에 볼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보러 갈 거야? 늦게 보러 갈 거야? 영화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 늦은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 빠른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 그걸 물어보는 거죠. You wanna go to an early show or late one? 예, show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상영하는 것이죠. Do you prefer? Prefer은 뭘 선호한다고 그랬죠? 선호한다. An early show. 빨리
빨리 상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Late one, 늦게 상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같은 얘기입니다. Would you rather, 차라리 이렇게 하고 싶다. Go to an early show. 빨리 보고 싶은가? Or late show. 어떤 걸 더 원하는가? 같으면, would you like, 더 빨리 보러 갔으면 좋겠어? 더 늦게 보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I prefer to go. 나는, 뭐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말이죠. I prefer to go, blah, blah. I prefer to go late one. 나는 늦게 가는 것을 원한다. I'd prefer to early show. 나는 to go an early show. 미리 아침 일찍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어떤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가 할 때는 I'd prefer to go comedy. 난 코미디를 봤으면 좋겠어. 또는 I'd prefer to romantic. 애정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것을 I'd rather go. 나는 뭐 먹는 게 더 좋겠다. I'd like to go. 나는 뭐를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전부 다 I prefer to go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hold on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Wait a minute. Hang on a minute. Hang on은 특히 이제 이런 대화보다도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그것을 갖다 hang on 그럽니다. Hang on. 전화 끊지 마. Hang on a minute. 전화 잠깐 끊지 마. 나 뭐 쳐다보고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hang on a minute. 이거 hold on a minute. Wait a minute. Hang on a minute. 다 같은 뜻입니다. 자, hold on a minute 해보시죠. Hold on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Hang on a minute. Hang on a minute. 네. 다음에, I'll check the listing in the newspaper. 내 신문에서 그 목록을 좀 체크해 볼게. 목록을 좀 찾아볼게. 살펴볼게. 네. 신문에서 그 목록 좀 체크해 볼게. 어떤 영화라는지, 그 상영 시간이 언젠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 I'll look at, 본다고 말이죠. Look at the show time. 그 상영 시간을 좀 내가 볼게. I'll check. 좀 검토해 볼게. 내가 알아볼게. The schedule. 영국 사람들은 이게 뭐 schedule이라고도 하고요. Schedule online.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또는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그 스케줄을 한번 체크해 볼게. 자. I'll check the listing in the newspaper. 한번 해보시죠. I'll check the listing in the newspaper. I'll look at the show times. I'll check the schedule online. Do you want to meet? 그러겠죠? 실제로 발음할 때는. Do you wanna meet at the theater at 9:30? Do you wanna meet at the theater at 9:30? 극장에서 9시 30분에 보기를 원하는가? 극장에서 9시 30분에 볼까? 9시 30분에 극장에서 볼까? 그 말이죠. Do you wanna meet at the theater 9:30? 그럼 극장에서 9시 30분에 만날까? Would you like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Meet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만나는데 9:30 9시 30분에 극장에서 만나
만나면은 좋겠어? 말했지. Would you like 만나는 것을 원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너는 9시 30분에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Should we meet? 우리 극장에서 만날까? At the theater at 9:30. 우리 극장에서 9시 30분에 만날까? 이것은 이제 Should we meet? 그럽니다. Should we meet at the theater at 9:30? 자, 만나자. 그러면 이제 Let's meet. Let's meet at the theater at 9:30. 다 같은 얘기죠. 약간씩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Would you like to?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렇게 상대방 의사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should we 메시지는 제안하는 것이죠. 극장에서 9시 30분에 봤으면 어떻겠어? Let me 그렇게 만나자. 이렇게 더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Let's meet at the theater at 9:30. 한 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Do you want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Would you like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Should we meet at the theater at 9:30? Let's meet at the theater at 9:30. 네. 마지막으로, that's great. 아, 아주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아주 좋아. That's good. That's good.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sounds good, sounds great 라는 것도 했죠. Sounds good, sounds great.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린다.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아, 그 참 좋은 일이다. 좋다. 좋다. 아주 좋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That's great. Sounds good. Sounds great. That's fine. Fine도 좋다는 얘기죠. That's fine. That's great. 아, 좋지. 아주 좋네. 에? Sounds good. 좋고 말고, 뭐. That's fine. 아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at's great. Sounds good. Sounds great. That's fine. 우선, 뭐, 이런 것들이, that's great와 다 같은 종류의 그런 거의 그런 수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것은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Sounds great. That's good. That's great. That's fine. 이런 식으로요. 자, 이상으로 그 practicing 그 speaking 하는 연습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뭔가를 좀 일부 내용을 빼고 읽으면 여러분이 그 들어갈 내용이 뭔가를 이걸 보지 말고 들어가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y Sarah, it's Bill. 사라야, 비디야, 그랬어요. Do you feel like going? 그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Do you feel like going? 아직도 뭐 하고 싶다? Going what? Going to movie, 그랬죠? Going to movie tonight? 오늘 아직도, 오늘 밤 영화 아직도 보고 싶, 오늘 영화 보고 싶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보고 싶어? 말이죠? Sure, 그래. How about you? 넌 어때? Yes, I'd like to. 나도 그래. What movies should we see? What movies?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Should we see? 그랬죠? What movie?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영화가 좋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랬죠?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I heard that imagination is very good.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Was it about? 그랬죠? Was it about? 그러니까 I think it's a sci-fi movie. 그랬죠? Science fiction의 줄임말. It's a sci-fi movie.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 누가 출연하는지 알아? 그랬죠? Do you know who's in it? In it? 그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 Do you know who's in it?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I don't. I don't know who's in it. 누가 나오는지 몰라. No. 그냥 간단하게 no라도 해. no라고도 되고요. No, I don't. No, I don't know who's in it. 전체 문장으로 뭐 그렇겠죠? Okay. 예, 그래, 그래. It doesn't.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 It doesn't matter. Okay, it doesn't matter. 그러고는 다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어디에서 상영하는가? Where's it playing? Where's it playing? 그러니까 it's at the Capitol on Broadway. Broadway의 캐피탈 극장이야. Broadway의 캐피탈 극장에서 상영을 해. Do you want to go to an early show or late one? 빠른 시간에 보러 갈 거야? 늦은 시간에 보러 갈 거야? I do. 뭐뭘 선호하다? I do prefer. 그렇죠? I do prefer to go to late one. 늦은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That's fine. That's fine.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죠? 잠깐만 기다려라를 wait를 갖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Hold on 그랬죠? Hold on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I'll check the listing online. 온라인으로 목록 좀 체크해보고. 아, the late one starts at 9:45. 마지막 상영이 9시 45분이네. Do you want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극장에서 9시 30분에 만날까? Sure. 좋지? That's great. 잘 됐네. See you tonight about 9:30. 오늘 저녁 7시 30분경에 9시 30분경에 극장에서 오늘 저녁 9시 30분경에 봐. 만나자. Bye. 안녕. 자, 이 앞에 있는 그 다이얼로그는 뭐 저 정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문장들이니까요. 그 문장들을 갖다 그냥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그냥 눈 감고 입으로 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이제 speaking 1, 2, 3, 4에서 하나씩 나눠서 했죠? 하나씩 나눠서 한 것을 갖다가 반복해서 그것을 익히고 또 그것과 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뭐가 있는가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얼로그에서는 그 딱하니 정해진 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바꿔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hold on a minute 이것 대신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ang on a minute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용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외서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휘 복습인데요. 어휘 복습. 앞에서 여러 종류 영화들이 있다고 그랬죠? 영화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If I like a funny movie. 웃기는 영화를 보고 싶으면 뭐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I should go to comedy. 코미디 가야 되겠죠? 코미디를 보러 가야 되고요. If I love a true story. 진짜 이야기를 좋아한다기면은, I should watch.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영화, 기록 영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큐멘터리라고 그랬죠? 다큐멘터리. If I like a lot of adventure, 모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I should see an
뭐 액션 무비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뭐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액션 무비. 다음에 I like to see movie from 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온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I should go to an foreign film. Foreign film. 외국 영화라고 그랬죠? 외국 영화. Foreign film. If I like cowboy movie. 요즘은 이런 카우보이 무비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 어릴 때 몇십 년 전에는 카우보이 무비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이눈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카우보이 무비죠. I used to see a western. 그러니까 영화에 따라서 영화의 성질이 어떤가, 영화의 장르가 어떤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그걸 갖다 매치시키는 그런 vocabulary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각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물어보거나 자기가 물어보거나 할 때 좀 말해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의 그 장르별로 좋아하는 그런 영화의 제목 같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documentary. 내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는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는 뭐 저 세종이랄지 Great King 세종 이런 역사물 같은 게 정도전이랄지 뭐 역사물 같은 것이 이런 다큐멘터리로 많이 제작이 되죠. 이런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천만 관객을 동원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적지만은 저건 다큐멘터리가 어떤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인지 한두 개쯤 이름을 영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y favorite comedy.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는 저는 이제 뭐 찰리 채플린 그런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는데요. 찰리 채플린. 나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영화를 좋아한다. My action movie. 내가 좋아하는 액션 무비는 여러분 뭐 싸움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죠. 싸움하는 영화들. 그다음에 my favorite animated movie.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같은 거 디즈니랜드에서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애니메이션 나오죠. 라이언 킹이니 뭐 디즈니랜드니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니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favorite science fiction. 내가 좋아하는 공상과학 영화. 저는 이제 아바타 같은 걸 좋아하는데 아바타. 여러분도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별로 영화를 잘 안 보니까 모르지만 요즘은 뭐 천만 관객이 오는 영화도 많고 그 다음에 국산 영화도 많은 것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BTS가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연예계를 잡고 있을 정도니까 이런 한국의 그런 영화랄지 또는 외국의 영화랄지 장르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이름을 갖다가 한두 개씩 알아두면 그리고 이제 특히 자기의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알아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가면서 다른 얘기들을 끌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Listen and answer는 이 다이아로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call? 빌이 왜 사라한테 전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전화했을까요? 그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죠. They wanna see movie or 사실은 지금 데이트하는 겁니다. They wanna organize a movie date.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걸 organize 조직하려고 그걸 지금 꾸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The main purpose of the call is to organize a movie date.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What genre? What genre do the friends decide on?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는가요? Imagination 보자고 그랬죠? Imagination의 장르가 뭐였죠? Sci-fi. They decide to see sci-fi movies. They decide to see sci-fi movies. What customers does Sarah not have answer for? 뭐에 대해서 사라가 답변을 못했느냐, 할 수가 없었느냐, 그 말이죠. 사라가 뭘 몰랐습니까? Who's starring? 누가 주연하는지. 그 다음에, Who are the actors in the movie? 그 영화의 주인공들. 배우들을 몰랐죠? Which showing would Bill prefer to go to? Which showing? 어떤 상영 시간을 would Bill prefer to go to? Bill은 가고 싶어 했는가? Early show를 보기를 원했는가? Late. Early show, late show 중에 골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Bill은 prefer to go to late show. Late one을 Bill은 가고 싶어 했죠? When and where will the friend meet? 그 친구들, 이제 Bill, Sarah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가요? They will meet. 그러든지, Bill and Sarah will meet. They will meet.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 극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The Capitol on Broadway. They are going to meet the Capitol on Broadway when? At 9:30. They are going to meet at the Capitol on Broadway at 9:30. 그냥 간단히 극장에서 그러든지. They are going to. They are 만날 것이다. 또는 they will meet.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 At the theater. When? At 9:30. They are going to meet at the theater at 9:30. 하고 답변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영화 보러 가기, going to a movie에 관련된 그런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런 영화 장르별 그런 단어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뭐 스타링 주연 배우랄지, 그 다음에 언제 공연하느냐, 어디에서 공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영화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영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